아들 왔다 나는 게임을 안 한다고 믿는 아빠 니라 씨. 근데 이 일을 어쩌죠? 왔다 나도 게임 산매경입니다. 공부는 제쳐놓은 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왔다나. 정선이야, 안 돼. 하지 마라. 보다 못한 소짓다가 말려보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Stop playing game. 누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루에 또 와! 이건 뭘 게임 뭐야 이거? 빨리 꺼내! 그럼 게임 깨 스탑해! 맞네, 일단 꺼내! 결국 엄마에게 휴대전화도 뺏기고 야단을 맞고 맙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가방을 챙기는 아이들. 도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엄마와 함께 갈 모양인데요. 아, 오늘은 오후반이군요.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이유. 엄마가 공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짓다와 왔다나가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자신있게 책을 읽어내려가는 소짓다. 아빠의 바람대로 공부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범생입니다. 자, 그럼 왔다 나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필기를 하나 했더니 저런, 낙서에 열중하고 있네요. 왔다 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받아쓰기 시험 중인데요. 왔다 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친구 답을 보고 베껴 쓰는 거야? 자, 그럼 받아쓰기 점수 좀 한번 볼까요? 왔다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드디어 수업 종이 울리고 다시 왔다나가 활기를 찾았습니다. 노는 건 누가 뭐래도 전교 1등인 것 같네요. 여전히 교실에 남아있는 소짓다. 아직도 공부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 중이네요. 보세요. 제 이름은 소짓다입니다. 제 이름은 소짓다입니다.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빠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은 못 해본 소짓다.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엄마는 동네에 있는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겁니다. 건물 청소 후 사다리를 오르는 엄마. 지붕 청소를 하려는 건데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지붕 주변에 빗물 바지를 치우지 않으면 빗물이 고여 건물 안으로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아픈 건데 나이 두가 안으로 바지는 쳐나 염분은 앞서 아이들 뭐 나이 염는 너가 두가 합네 장급 등등 아이 무슨 남의 대과 바지 니들 장과 바 바클랑 김염 캄보디아의 햇살에 달궈진 양철 지붕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뜨겁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생각하면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동생을 책상 앞으로 데려가는 소짓다. 아빠한테 야단 맞지 않도록 왓다나에게 공부를 시켜보려는 건데요. 동생 공부를 챙기는 누나.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광경입니다. 숙제를 주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는 소짓다. 아이고 이 녀석 공부 좀 하나 싶었는데. 어머 왓다나 너 어디 가는 거니? 어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왓다나. 아니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여기 왔다 봐. 소짓다가 왓다나가 숨어있는 곳을 잘 아는 것 같죠? 이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외할머니 집인데요. 외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이모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할머니 집을 찾아와 이모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익숙한 일인 듯 능숙하게 이모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밀고 나가는 왓다나. 목욕을 시키는 것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모 할머니를 하루 한 번씩 목욕시키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 할머니 혼자 있으면 한참 걸렸을 일인데요. 아이들이 도와주니 금방 끝이 납니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믿음직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 식사를 가져온 왓다나. 놀기 좋아하는 개구쟁이 모습은 간대없고 할머니 챙기는 모습이 의젓하기만 한데요. 집에서는 응석받이 막내지만 이모 할머니 돌보는 데는 정성을 다하는 왓다나. 아들의 4살 모습만 기억하는 아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일 텐데요. 아빠가 보면 얼마나 대견할까요?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힘들까 봐 빨래도 널어주는데요. 빨래 넣는 솜씨가 제법이죠. 공부하는 건 싫어해도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아들이라는 걸 아빠도 알아야 할 텐데요. 때이른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는 오후. 니라 씨가 자신의 보물을 자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 딸 상장 받은 거예요. 이거요 뭐 1등이요. 우리 딸은 캄보디아에서 1등, 2등, 3등 또 있어요. 보고 싶으면 상장은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해요.
외출 준비를 하는 아빠 니라 씨. 오늘은 일도 일찍 마무리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니라 씨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니라 씨, 근데 이곳엔 도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딸 아들랑 한국에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공부 방법 알러 사람 만나러 왔어요. 아빠 니라 씨의 꿈은 아이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는 것.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유학생을 만나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려고 온 건데요. 멀리 있던 꿈처럼 느껴졌던 일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점점 구체화되면서 니라 씨는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 꿈에 한 발 다가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사귀는 거 영어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다들 한국말 잘해야 돼. 이거 가장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 배우는 거예요. 소지다에게 한글 공부를 시킨 건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돈 많이 들어요? 1년 아마 2천만 원. 나중에 제가 돈이 없으면 모자라면 우리 딸들은 한국에서 못 보냈어요. 한국의 대학을 처음 온 날 아빠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집 안에서 공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는데요. 엄마의 말에 벌써부터 얼굴이 굳어지는 왓다나. 아이들은 각자 책상으로 돌아가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왓다나가 아빠에게 야단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엄마가 더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를 찾는 아빠. 왓다나가 속상한 듯 눈물을 닦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급히 전화를 받으러 온 엄마. 그런데 아들 공부를 안 시킨다는 아빠 니라 씨의 비난에 엄마는 말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알까요? 게다가 최근 전화할 때마다 이제 겨우 8살인 왓다나에게 야단만 치니 아이도 안쓰럽고 자신도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풀 죽어 있는 아들을 위로해주는 엄마. 이러다 아빠와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엄마는 걱정입니다. 좋지 않게 전화를 끄는 아빠 니라 씨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니라 씨 모습에 공장장이 걱정이 됐나 봅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못해요. 제가 저럼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다른 걸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빠가 잘 지도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고집하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 아빠 니라 씨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캄보디아의 화창한 휴일. 니라 씨 가족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니라 씨에게 거의 유일한 가족인 셈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갈 데 없던 니라 씨를 키워준 분입니다. 친혈육도 아닌 니라 씨를 보살펴주고 공부시켜준 고마운 은인입니다. 한국에 간 이후 니라 씨는 아내에게 자신을 대신해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휴일이면 이렇게 가끔 아이들과 할머니를 찾아 니라 씨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면 아내는 남편이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짐 정리하다 찾았다며 추억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본 아이들.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어린 소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민가 hát nơi. Phụ ca chẳng hiểm to chúng ta có mình lôi hiền. Nhưng không không phạm dinh của mọi bạn ạc xung cầm. 음력 4월 15일, 부따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불교 신자들이 사원을 방문해 음식과 꽃 등을 승려에게 공양하는 날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리며 동네를 돌아 사원까지 행진을 합니다. 여기 왓다나도 보이네요. 역시 가만히 있질 못하는 장난꾸러기 왓다나.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사원까지 가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길에서 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쌓입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에 소짓다의 모습이 지쳐 보이는데요. 그래도 부처님의 은덕을 위해서니 힘을 내야겠죠? 마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짓다가 먼저 도착해 있던 엄마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엄마를 발견한 왔다나. 가족이 모두 모였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모두 지쳤습니다. 시원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교가 불교인 캄보디아는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따의 날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이자 축제이기도 하죠. 스님들이 함께 기원해주는 기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왓다나와 소짓다에게도 부따의 날은 중요합니다. 오늘만은 부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마음속에 소원을 소리내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죠.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짓다와 왓다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이는 남매는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날 오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은 가족.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 드디어 4년 만에 만남입니다. 벌써 아빠에게 갈 길을 찾아보는 아이들. 지하철 노선까지 아주 꼼꼼히 보네요. 4년 만에 보는 아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 속의 아빠는 아이들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얘들아, 아빠가 어떻게 달라졌어? 큰 결심을 한 듯 뭔가 꺼내온 아이들. 어머 얘들아, 진짜 깰 수 있겠니? 어머 세상에,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어릴 때부터 남매가 명절에 친척들이 주는 용돈과 엄마가 준 용돈을 아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요. 이번에 아빠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과감하게 저금통을 깼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시장으로 향했던 소짓다와 왓다나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옵니다. 뭘 사왔을까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꺼내놓은 아빠의 선물. 모자와 티셔츠, 장갑까지 아빠에게 필요한 건 다 샀네요.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대견합니다.